할렐루야.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서 신명기 7장 이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제2세 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라, 진멸하라 그런 말씀을 줍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기서 진멸하는 말은 말 그대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죽이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진멸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혹시라도 그 남겨진 그 사람들 때문에 저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 이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진멸하지 않은 결과로 겨들록 이것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돼서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세대가 되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 그대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은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진멸하지 않은 결과로 그 주변에 있는 가나 일곱 족속의 백성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다가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진멸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이 올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무란 말은 이 농촌이나 산 같은 데서 이제 사냥꾼들이 쓸 때 그런 쓰는 도구인데 사슴이나 노루, 멧돼지 그런 것들을 이것으로 잡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종종 가다가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집에서 키우는 개나 아니면 고양이가 잡히기도 하고 늦게 가기 때문에 나중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품을 떠나서 막 방황하다가 거기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살면서 번영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계획하셨지만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할 일은 계명을 지키라.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 소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자주 하시나 그랬지 모르지만 훈련의 99%는 반복입니다. 반복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의 그냥 반자동적으로 순영을 하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은 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법이 없다면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법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게 다예요. 율법에는 아무것도 없어. 흔히 어느 나라든지 법의 종류가 많잖아요. 헌법 있죠? 가장 중요한 헌법. 그 외에도 형법, 상법, 민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소송법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너무 심플해. 613가지 땡 그거 끝나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미국의 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그 시실 법은 없겠지만 누가 한번 그걸 한번 세봤대요. 근데 답은 모른다. 왜 모르느냐면
계속 지금도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연방법 계속 만들고. 그래서 1980년대까지 그 연방법을 담은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걸로 50권이었대요. 근데 1980년이면 벌써 4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법을 또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어요. 세금법만 해도 7,500페이지래요. 지금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13 이 법 이거 가지고 모든 게 운영이 되니까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도를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세상에 수많은 족속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족속 중에서도 이스라엘에는 이 족속을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같은 그러한 신정국가가 없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몰라요. 왜? 세상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택해서 친히 다스리고 왕이 되시니까 이거보다도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왕의 말이 법이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고대 사회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마땅하죠, 그죠? 까먹으니까 그렇지. 눈이 안 보인다고 막 까먹으니까 그렇지. 두 번째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거 말고 지나고 너희를 그 정된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빚을 져서 그 빚의 노예로 예를 들어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그 돈을 다 폐하고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면 이 종으로서 내가 이제는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니까 섬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이 말씀에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노예로 살 때는 바로가 왕이었어요. 바로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말인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인애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반대로 계명을 안 지키면 보응을 받습니다.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이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봉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인애를 받는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경제와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십니다.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한 국가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경제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다시피 하나님을 순종한 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가장 잘 살았어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가족은 경제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형통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적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계속 자녀를 낳고 해서 숫자가 적지 않고 나라로서도 큰 나라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모든 백성에게 주겠다.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신정국가로 제대로만 존재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는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니까 의사가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크게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할 일은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쫓아내라. 17절 내가 혹시 심정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국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본 숫자나 무슨 병기나 도시 이런 거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병기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군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닥친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메시아에게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고대의 왕이 어느 지방에 순찰하기 전에 먼저 관리들이 그 길을 먼저 가봅니다. 그 지역에 가요. 그래서는 그 지역에 가는 길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삐뚤한 길은 바로 만들고 아주 그냥 계곡같이 그런 건 평평하게 하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서 왕의 마차가 평안히 갔다 올수록 하는 게 그게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그 길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이제 메시아가 그의 백성에게 오신다. 어떤 말씀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직접 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그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에게 나타나서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그 증표로서 세례 곧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예언하기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를부터 구원하시냐? 죄벌을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 구원의 약속을 가지며 이제 오시는 그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그 메시아를 만나려면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냥 물만 들어갈까 봐 이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열매가 있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속죄 용키포 가는 날 이 예루살렘 대제사장은요 이제 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고 나서 거기에 1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은 죄가 가려지도록 용서하는 게 아니라 가려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덮으시느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쓸 없을 때까지 그냥 유예시키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그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뭐 하느냐? 집에서 금식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든지 이 대속죄일날 참여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은 끊어지리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가 구원을 받기 원하냐면 이 대속죄 이내에 참여해서 모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이 율법을 관계없이 죄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이요 이제라도 회개하라. 대속죄일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회개 증표로서 회개하고 자기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게 바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나눌 한 구절의 말씀은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여기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참 잔인하게 들려요. 인종 청소하는 거잖아요. 요새 이런 걸 행했다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지탄할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참 선도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군인 죽이는 건 어떻게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민간인,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여인들 그런 사람들 다 죽이려 하느냐?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우선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죄가 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들 가나안 일곱 족들의 죄가 너무 악해서 노아의 홍수 때나 그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주님께서는 다 쓸어버려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갑자기 죽인 게 아니에요. 많은 오랜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당시에 벌써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다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내뒀어요. 왜? 아직 그들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심판을 해야 되지만은 즉각 심판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 가나안 족속들은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과연 회개했느냐? 아니면 더 건전한 사회가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악화지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레벨처럼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의 물건을 갖다가 약탈한다든지 땅을 약탈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런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이스라엘이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저 민족들을 멸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적으로 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주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진멸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것을 따라서 죄를 저지르러 타락할까 봐 주님이 미연에 막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해갖고 지금 완전히 그냥 범죄하면 메시아가 오기 뒤 수백 년 전에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손 닦고 모든 기구를 다 소독해서 아주 진짜 깨끗하게 해서 수술하는 것처럼 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 사명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경지시키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남게 하실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구분시켰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 민족의 진멸은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잔재를 온전히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진멸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결국은 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무에 빠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앞날이 달린 그런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중세 때 교황은 십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과 그 성지를 탈환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모슬렘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기를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민족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죽이는 것이다 하면서 막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를 착각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일 것은 애꿎은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진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하는 말이 진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몸의 행실이 뭐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가나안 땅 주님이 약속했다는 땅에 사는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이와 같은 육신의 행위와 동거하면서 살기로 작정하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은 죄들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너희 손이 죄를 범하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갑자기 은혜교회에 불구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과연 이게 그럽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은유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과감함을 가지고 나의 삶에 남아있는 이 죄 잔재를 없애라는 거예요. 지멸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또 나의 가족의 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자에게 약한 그 죄의 잔재를 그냥 동거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들릴레라는 여자를 만나서 들릴레 여자 때문에 눈이 뽑히고 결국은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또 발람이나 유다가 돈을 좋아하는 그 죄의 잔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돈 때문에 그 돈 쓰지도 못할 돈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영혼이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러한 죄들 남겨둔 죄의 잔재들이 울모가 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우리의 삶에 남은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죄의 잔재가 있다면 날마다 청소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죄의 잔재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제거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늦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저버릴 때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성결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보다 오히려 더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잘나서 선택받은 거 하나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가 복받는 삶,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자꾸 세상에 점점 동화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천번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뭐를 진멸시켜야 될 것인가, 뭐를 잘라버려야 될 것인가, 항상 우리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보낸 이 선지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길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는 뭐겠어요? 역시 회개입니다. 거룩한 심령으로 정말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진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깨끗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려오고 언제 주님을 만나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가운데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신 주님,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시고 아버지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가라.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마음의 어두운 것, 모든 절망적이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도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여름 성령 집회를 이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만져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연약한 가운데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안수하시사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죄 잔재를 진멸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 VBS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전.